3개의 군단으로 구성된 강원도 전체 육군 병력의 총합을 보통 10만 병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훨씬 전인 기원전 370년 춘추 전국시대를 호령하고 있던 나라 중 하나인 조나라가 연나라를 치기 위해 10만 대군을 파병하는데 가는 길에 군량을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고작 인구 4천의 약소국인 양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여시영! 한시영전! 오늘의 영화 묵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后援及屯兵之战略要冲向当时维护正义宣扬和平的墨家军求救 하지만 도움을 요청한 묵가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당비당처不如早想왕 역시 포기를 하려고 했지만 공수, 西边小道有人 자단이라는 궁수가 발견한 사람의 정체는 墨者隔离 양성에 들어온 형리는 你们都照进啊攻撤你们以为投降 성을 내주는 순간 모두가 죽을 것이라며 결사항전의 뜻을 설파하고 다니자 왕자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했고 자단의 활을 빌리고 자신이 개조한 화살을 달고는 적장 고장군을 향해 쏴버립니다. 깜짝 놀라 바로 복수하려던 고장군은 본진으로부터 퇴각 명령을 받고 결국 물러나는데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 왕을 대신해 왕자가 형리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는데 전투에 참여한 것도 처음이고 양나라에서 징표로 보낸 옥도장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흥분한 고장군에게 넘버 2 미장군은 총사령관인 항엄중 장군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보자고 말합니다. 한편 성을 지켜주긴 했지만 미심쩍었던 형리에게 숙소라며 마구간을 안내해 주는데 다음날 숙취를 회수한 왕은 마구간에서 자고 나온 형리를 궁으로 불렀고 형리는 자신에게 병권을 넘겨주면 조나라로부터 반드시 양나라를 지켜내겠다고 자신합니다. 이른 아침 간신배 대신들은 형리를 생포해 조나라에 바치고 목숨을 구걸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형리 역시 자신을 조나라에 넘기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며 똑같은 소리를 하자 적과의 싸움에 있어 적군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양쪽 무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허를 찌르는 전략을 짠다. 이 두 가지 신념을 바탕으로 약 한 달만 버텨낸다면 조나라의 목적이 애초에 양나라가 아니었기에 무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형리는 전면전이 아닌 오히려 가장 취약한 남문 쪽으로 유인하여 적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로 합니다. 황궁을 보호하고 있는 담장의 돌을 빼내어 남문 쪽에 옹성을 쌓아 황궁이 아닌 성 전체를 지키자는 제안에 모두가 반신반의를 하지만 결국 형리의 주도하에 옹성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이 무렵 조나라의 한 장군도 양성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형리가 학연 지연 혈연 따위 개무시하고 오직 실력만으로 인재를 등용하겠다며 자단에게 궁수 부대의 지휘를 맡기자 자기가 더 활을 잘 쏜다며 발끈한 왕자. 그러자 형리는 즉석으로 1대1 대결을 해보자고 제안하는데 결과는 당연히 자단의 승리. 启禀先生，赵军主帅项燕忠邀请先生到南门外相见。 묵가의 사람이 양성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항장군이 형리를 초대하고는 장기를 한 판 두자고 하는데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장군, 燕忠 专程前来与你一会。 항장군은 공격의 의사를 밝혔고 형리는 항전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전을 앞둔 마지막 작전 회의가 끝난 후 자신에게도 임무를 달라는 사마령 장군에게 똥들을 모아다가 지붕에 발라달라고 하는데 군말 안 하고 지시를 따릅니다. 다음날 동이 뜨자마자 항장군이 공격을 시작하는데 불화살을 1차로 퍼부은 항장군은 가장 취약한 남문으로의 총 공세를 명령합니다. 이에 맞서는 형리는 성벽 밖으로 유황을 뿌린 후 불을 내어 연막전과 화학전을 동시에 펼쳐 보입니다. 가장 취약했던 문답게에 얼마 버티지 못하자 형리는 곧바로 두 번째 작전을 실행하는데 남문으로 밀고 들어오는 조나라 군사들에게 기름을 떨어뜨립니다. 이번 작전으로 꽤 많은 손실이 있었지만 그래도 물량으로 계속 밀어붙이려는 항장군에게 일격을 선사한 차단. 형리의 방어작전, 적절한 인재 등용으로 조나라의 맹공격을 막아냈지만 양나라의 피해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응, 신다. 모자是不会接受别人礼物的. 비슷한 시각, 패배한 조나라의 장군들이 항장군에게 양나라를 건너뛰고 바로 연나라에 쳐들어가자고 제안을 하지만 我们能够带着一颗失败的心去攻打燕国吗? 형리와 사마량이 정찰을 나왔다가 땅굴을 파고 있는 엄청난 정보를 획득하는데 이 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이 되었고 결국 낭떠러지에 몰리게 됩니다.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사마령이 먼저 뛰어들었고 형리도 따라 뛰어내림으로써 적들의 추격을 따돌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수영을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형리가 끝까지 싸울까봐 먼저 뛰어내린 사마령. 양나라의 염탐이 있었지만 항장군은 신경도 안 썼고 노예들을 몸빵 세워 군사들을 진입시키기로 합니다. 예정대로 노예들이 무사히 진입을 하자 선발대 군사들이 뒤따라 성내에 진입을 하는데 이들이 무사 입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형리의 작전이었고 땅속은 불바다, 땅 위는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때 숨어있던 노예들이 도망을 치다가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는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 형리가 노예를 진정시키러 간 사이 우장군이 약속을 어기고 수천에 달하는 선발대를 몰살시켜버립니다. 형리는 조나라의 노예에게 아이를 놓아주면 해치지 않고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노예가 아이를 돌려주자 바로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형리가 몸을 바쳐 노예를 구해줍니다. 노예를 풀어주고 성으로 돌아온 형리는 우장군의 지시로 벌어진 대학살을 보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형리에게 형리에게 반한 사마량이 몸과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거절합니다. 1차 전면전, 2차 땅굴 작전에 실패한 조나라의 항장군은 전면 철수를 가장한 마지막 작전을 계획하는데 我们现在必须要速战速决，要与隔离决一死战。 최정예 군사 1천 명을 남겨두고 위장 철군을 감행하는 모험을 펼칩니다. 신学子. 사마랑의 선물을 받고 마음을 받아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이 성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형리의 의지였지만 양나라의 간신배들은 형리가 왕권을 노리기 전에 제거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우장군이 앞장서서 형리를 처형하려고 하는데. 평소 형리를 동경하던 왕자가 싸움을 가장하여 형리의 포로가 되어주었고 왕자의 도움으로 성을 무사히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이곳에 남아 부디 훌륭한 왕이 되어달라는 뜻을 전하고 두 사람이 작별을 하자
비겁한 우장군이 형리를 향해 화살을 퍼 부어버리는데 멍청한 작전으로 왕자를 죽인 우장군. 전천준소 달바이르之后 우장군은 역도를 소탕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더니 다시는 활을 쏘지 못하도록 끝까지 형리를 옹호하며 우매한 왕이라고 꾸짖는 사마령에게는 능지처참을 시키라며 감옥에 가두는데 그리고 찾아온 공개 처형의 날. 你还有什么要说的吗? 那是什么? 정면 돌파. 땅굴 작전에 실패한 조나라는 열기구를 타고 성벽을 넘는 작전을 펼쳤고 형리 없는 양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조나라의 살육은 동이 틀 때까지 이어졌고 결국 우장군까지 죽자 왕이 항장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형리 핑계를 대는 미친놈들. 그런데 항장군 역시 양나라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고 다음날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형리와 다시 만난 자단은 마지막으로 함께 싸우자고 말해보지만 지혜로운 방법으로 피 흘리지 않고 이 전쟁을 끝내보겠다며 항장군을 찾아갑니다. 你已经夺了梁城，你还要赶尽杀绝。你是否愿意和格里在城楼单独了结这场战争？ 진짜로 두 사람만이 성 위에 올라갔고 퇴빙마, 格里 愿意 留在这里. 最终也没有占领梁城，在这一刻，我能杀了你，为五千将士报仇。你活着，那五千将士能回家吗？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당장 철수하라는 형리의 말을 황장군이 무시하자 땅굴을 직접 봤던 노예가 땅속의 지형을 이용하여 양성 내부로 물폭탄을 일으켰고 자단의 정예병들이 1천 군사들을 모두 포위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철군 명령을 내리라는 말과 함께 사마령을 찾아 떠나는 형리. 수양 못하는 사마령에게 소리를 쳐보지만 그녀의 대답은 들을 수 없었고 본인은 이곳에 남겠다는 항엄 중. 조나라의 군사들은 항장군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철수를 했고 뒤늦게 사마령을 발견하지만 지난번처럼 숨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양나라의 왕은 5년 후 반란으로 처형되었으며 형리는 전쟁 고아들을 데리고 양성을 떠났고 막강한 전투력을 과시하던 조나라는 진나라에게 멸망당하며 진나라가 천하 통일을 하게 되었다는 자막으로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군인, 특히 장수를 일컫는 말 중에 명장이라는 말보다 덕장이라는 말이 조직 내에서의 진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 묵공에서 보여준 형리의 리더십은 2000년이 지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분명 배울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장소, 배경, 시대만 바뀌었지 지금도 영화 속 상황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뜬금없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속히 멈춰주길 바라며 지금까지 주말의 띵어였습니다.